이거 기사 나가도 되나? 아니에요. 되게 전투적이 됐어요. 상년. 반갑습니다. 흑맥주예요? 네. 저것도 맛있어 보인다. 너무 늘씬하셔가지고 아이는 제가 낳았어요 지금. 피나는 노력을. 받았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번 주에 방송 나온 게 한 조각 정도. 한 조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조각쯤이야. 맛있게 먹으면 영살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일을 요즘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도 많이 하고 조정 기간보다는 선택하기까지가 진짜 많이 힘들었죠. SNS에 뭐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나한테 위로해줄 사람이 정작 지금 이 방 안에 내 이 현실 공간에는 없으니까 거기에 올리면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일단 아기가 제일 먼저 이제 걱정이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내가 뭔데 얘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아빠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뺏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커가면서 왜 나는 다른 부모랑 조금 다르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애가 속상해할까봐 그게 1차적으로 제일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고 제가 맨날 울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얘한테 밝은 모습 보여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기사가 최대한 늦게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소희랑 나랑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돈을 조금 벌고 나서 그리고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1, 2년을 속이고 방송을 하면 제가 뭐 드라마만 하는 연기자면은 연기에만 몰두하면 되는데 저는 거의 예능을 하다 보니까 토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인데 속이면은 내가 방송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되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그냥 기사가 나와버려서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결혼하기 전보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전투적이 됐어요. 되게 전투적이 됐고 이제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얘 키워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도 금전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표님 저 무조건 시켜주세요. 그리고 야 굳이 네가 이 돈 받고 여기를 가야 돼? 놀면 뭐해요? 집에 있으면 뭐해요? 집에서 입을 붙잡고 있어봤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 가서 그거라도 벌래요.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커서 엄마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시골 촌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도 약간 촌스럽게 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되게 사이좋게 상대방 배려할 줄 알고 공부도 그닥 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잘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막 1, 2등 해서 막 판사, 검사, 의사 할 거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의사일 순 없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즐거운애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으니까 저는 원래 눈이 되게 작았거든요. 정말 뱃속에 있을 동안 계속 제발 내 눈만 내 눈만은 담지 마라 제발. 정말 그 생각 되게 많이 나름 그게 태교였거든요. 내 눈은 담지 마라라고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애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난 4-5일 때까지 눈을 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야, 네 실망할까봐 얘가 눈 안 뜨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눈을 떴는데 눈이 작더라고요. 근데 눈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어릴 때 제 눈보다 더 커요. 눈이 커요. 봉선이도 만나고 보람이, 황고, 뭐 송은이 언니 다, 예, 다 연락하고 보고 셀럽파이브요? 완전, 완전 좋죠. 전 그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럼 네, 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어. 네. 근데 댄스 동아리 중에서 잘 추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 내가 한 15년만 젊었어도 내가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할 텐데 막.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웹드라마, 예. 제목이 너무 거칠어서. 네. 아유. 뭐? 아니에요. 상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되게 싸가지 없는 그런 캐릭터 여자거든요. 근데 마냥 싸가지 없다라고만 할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는 여자라서 윗상 상년이라고.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항상 그냥 아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할게요. 그럴게요.